이번 교육은 스핑클에 대해서 소개 구조 설명 한번 드리고 시공 방법 알려드리고 나가서 실습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다나나 에폭시에서 스핑클 에폭시 시공, 교육, 바닥 에폭시, 유럽 미장 마이크로 시멘트까지 담당하고 있는 한진구 반장입니다. 다나나 에폭시 업체는 일단 바닥 에폭시를 하고 있고 무광, 유광, 뭐 라이닝, 테라조, 솔리드, 유럽 미장, 마이크로 시멘트 그리고 지금 교육에 하는 스핑클 에폭시. 일단 이번 교육은 스핑클에 대해서 일단 소개 구조 설명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시공 방법 나가서 실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저희가 대리점 단가표 드릴 겁니다. 거기에 뭐 중도제, 상도제, 뭐 프라임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겠죠. 그런 거 보시면서 이제 Q&A 질의응답 시간 가지실 거고요. 일단 스핑클 에폭시가 영어로 스프링클인데 뿌리다 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진짜 칩을 뿌리면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르기가 좀 애매해서 스핑클로 줄여서 저희가 이제 명칭을 정하였고 스핑클 에폭시는 일단 미국에서부터 6년 전부터 활성화가 되었어요. 차고지 보시면 이제 주차장 내구성은 일단 좋다고 봐야 되고 일본은 2년 전부터 중국은 작년. 저희는 한 두 달 전이죠. 라스베가스 컨퍼런스에 가서 한국 수출 코드를 받아왔어요. 자재 총판 시공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이제 유럽 미장 보시면은 많은 업체들이 뭐 클래스를 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안 했던 이유가 굳이 좋은 거 알면 저희끼리 소화하면 되는데 우리 식구들이나 우리 직원들 같이 돈 많이 버는 걸로 좀 중점을 잡아서 교육을 안 했다가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 혹시 그 콩자갈 하시는 분들은 계실까요? 그렇죠. 제가 콩자갈을 빗대어 좀 표현을 많이 드릴 거예요. 콩자갈 시공하면 그 사이로 오염물이 들어가던가 깨지던가 보수가 좀 힘들고 그리고 타 시공을 위해서는 또 철거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보완된 게 스핑클 에폭시예요. 콩자갈은 뭐 바닥에 이제 저희가 콩자갈 부어놓고 수지 붓고 이제 삽으로 아니면 요즘 기계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 있지만 솔직히 무릎 많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스핑클 에폭시는 딱히 무거운 게 없어요. 중도제, 코팅제, 칩. 근데 이것도 웬만한 여성분들이 다 들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하시는 분 많고 그리고 교육생들한테 많이 들었던 질문이 관련 업계가 아닌데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걸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운전도 처음에 잘하진 않잖아요. 몇 번 해보고 경험 쌓이고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땀도 흘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다 하실 수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스핑클 에폭시 시공 순서예요. 보시면 바닥 샌딩을 합니다. 바닥이 코팅이나 에폭시가 깔려져 있는 바닥, 평활도가 잡혀져 있는 바닥에는 상관이 없어요. 굳이 바닥 샌딩을 안 하셔도 되는데 바닥도 샌딩 하시면 뭐 단계가 있어요. 코팅에 코팅 이런 바닥은 이제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두 번. 그래서 일단 평활도를 무조건 잡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말리고 에폭시 프라이머를 도포를 해요. 그럼 그것까지 하도가 끝난 거고 그럼 이제 중도제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아스파틱 중도제. 중도제 색깔이 이따 실습 나가서 보여드릴 건데 베이지가 있고요. 그레이가 있고요. 청색이 있어요. 이 색깔이 있다는 거는 칩 색깔에 따라 달라서 중도제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레이를 할 건데 뭐 베이지를 했을 경우에는 칩이 조금만 덜 뿌려져도 바닥에 보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하도로 들어가고요. 하이드로스탑 같은 경우에는 습이 있는 곳에도 쓸 수 있는 코팅제입니다. 저희가 하도 중도 올리고 나서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경화 시간을 보거든요. 그래서 칩을 뿌리고 다음날 오셔가지고 스크래퍼로 긁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누군가는 칩을 뿌리는 걸 던져가지고 많이 그냥 움푹 들어갈 수도 있고 스크래퍼로 긁었을 때 누군가는 잘못 긁어가지고 이제 뜯길 수가 있어요. 칩을 뿌리고 스크래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 상도 코팅제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지금 칩이나 미국 자재 회사가 로스트 올룸이라는 회사의 제품이에요. 미국에서 은근히 큰 회사고 동영상 아까 보시면은 뭐 망치로 깼는데 안 깨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미국 자재를 써야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고 일단은 저희가 이론적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설명 막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진 않을 거예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만큼 필요한 내용으로만 할 거고 이제 나가서 실습을 진행을 바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론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 나가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하나 스핑클 에폭시 이론 실무 교육 현장 대리점 가격으로 시공 단가에 대한 메리트
스핑클 에폭시. 장점, 그동안 에폭시는 셀프 레벨링 즉 바닥 수평을 잡고해야 하는 시공이었다면 스핑클은 무르듬성이 있는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하였던 공간의 시공이 가능. 세차장 차고 디셔워실. 통자갈보다 규사가 작고 고용재가 80%가 넘는 상도 코팅제를 사용하니 내구성이 좋다. 음식물이 침투하여 악취가 나지 않고요. 크랙 및 깨지는 거에 대하여 보수가 용이. 시공 공정이 까다롭지 않아 여자분도 시공 가능. 논슬립 기능이 어느 정도 있어 미끄럽지 않고 염색약은 제외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도 닦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스핑클 에폭시. 누구나 경제적인 부분으로 고민을 합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하기에도 좋고 셀프 시공으로도 너무 좋아요. 교육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